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의 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의 속도와 그리고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 우리는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직류기는 모두 다 똑같다고 했었죠. 그 원리만 조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단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발전기는 만들어진 전기 2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뺀 것이 이 나머지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동기는 그 원리만 이제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게 되죠. 이 모터로 표시되는 전동기는 전기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 단자가 있게 되고요. 단자에서 전원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V에서 이제 IARA 중간에 전압 강화를 뺀 것이 나머지 E가 됩니다만 여기서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 전동기에서는 전기를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역기전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편의상 이거를 E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도전동기에서의 E는 역기전력, 전기를 소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전동기와 어떤 차이가 있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직류 전동기 하게 되면은 플레밍의 법칙을 좀 기억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은 우발, 좌, 전이니까 우발, 오른손이 발전기, 왼손이 전동기였었습니다.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보죠. 여기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극이 있게 됐을 때 이 N극과 S극에 이런 도체를 놓게 되는 거죠. 이런 도체를 놓게 되면은 전류를 흘렸을 때 예를 들어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가고 전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자, 이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를 내가 밖에서 넣었을 때 이 V라고 하는 단자에서 전압을 넣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를 소비하게 된다고요. 이때를 기전력을 우리가 자,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역기전력은 E, C는 식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B, 자, 파이, 60, A분의 N,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이 식 우리가 저기 발전기 할 때 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 Z, 60, A, E만큼이 여기에서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V-IARA와도 또 똑같게 되는 겁니다. V-IARA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또 똑같은 얘기가 되죠. 이걸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역기전력은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60A분의 PZ 이거를 K로 묶을 수 있다고 했었죠. 상수 K는 60A분의 자 P Z라고 놓을 수 있게 되고요. 역기전력 E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K, 그 다음에 Phi, 그 다음에 N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뭐죠? 속도가 N이죠. 그렇죠? 속도가 N이죠. 그러면 N은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N은 K, Phi 분의 E 이렇게도 놓을 수 있네요. 맞습니까? 근데 K라고 하는 거는 상수예요. 뭐 0.1이든 0.001이든 10이든 위에다 놓든 아래다 놓든 그거 나중에 분모 분자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식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K를 위에다가 놓고 편의상 다음에 5분의 2 대신 이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V-IARA 자, 이게 바로 유도전동기가 아니죠. 직류전동기의 속도식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류 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주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제가 오늘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 미니카를 가지고 경주를 했는데 내가 크게 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오늘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요구르트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존심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탁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다, 그때. 내가 전기 기름사를 배울 때였어. 전병실 원장 할 때, 원장한테 전기 기름사 배울 때, 우리 손주의 자존심을 내가 조금 올려줘야 되겠구나.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동차 경주에 사용하는 조그만한 애들이 사용하는 그 장난감은 직류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류 전동기 속도 올리고 싶으십니까? 올리고 싶으세요? 자,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는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세 가지의 변수를 우리가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V. V는 무엇이냐? 여기 전압입니다. 단자 전압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어법은 세 가지. 첫 번째, V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전압 제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압 제어법. 자, 두 번째, Phi, 자속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좌 제어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직류기의 자속의 크기를 바꾸는 거죠. 세 번째, RA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RA는요, 이게 우리가 저항 제어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항 제어법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이 너무 낮아요. 전기 저항을 달아서 전기를 소비시키는 거라서 효율이 너무 낮아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게 되고요. 계좌 제어법은 어떤 제어법이냐면 우리가 정출력 제어라고도 하게 됩니다. 정출력 제어법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넓게 쓰이는 게 무엇이냐? 가장 넓게 쓰이는 방법은 그래서 전압 제어법입니다. 즉 어떻게 하자? 여기 모터가 있게 되면은 단자 측에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요. 전압을 올리게 되게 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손주가 자동차 경주에서 졌다.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배터리를 새 거로 바꿔 주면 됩니다.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됩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3V짜리 건전지를 이용해서 이 미니카를 이용하게 되는 3V짜리 모터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압을 올리게 되면 속도가 그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V가 아니라 예를 들어 6V짜리라든지 9V짜리 배터리를 딱 걸게 되는 거죠. 근데 9V를 걸게 되면 모터가 탑니다. 너무 커요. 그러니까 모터의 저항을 모터와 똑같은 걸 하나 넣게 됩니다. 그럼 모터가 만약에 1옴이면 여기다 1옴짜리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볼트? 여기에 4.5볼트 걸리게 될 거고 모터 4.5볼트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평소 원래 3볼트를 쓸 때보다 모터 속도가 몇 배 더 빨라지게 됩니까? 1.5배 더 빨라지게 됩니다. 몇 배? 1.5배 더 빨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한 번 정도 크게 부스트 모터로 해가지고 부스트 모드로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압을 제어하게 되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제어법이 우리가 전압 제어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저항을 예전에는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스위치를 놓습니다. 스위치는 손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켜지게 되는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켜고 있어요. 계속 켜고 있으면 3V가 그대로 걸리겠죠. 근데 0.1초 켰다가 0.1초 껐다가 0.1초 켰다가 0.1초 껐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평균 전압이 1.5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0.2초 켰다가 0.1초 껐다가 0.2초 켰다가 0.1초 껐다 하게 되면 여기 2V가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 오프, 스위칭 소자를 제어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이거를 Force wi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PWM 제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전압 제어법이 지금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든지 혹은 직류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하는 제어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전압 제어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전압 제어법, 계좌 제어법, 그리고 저항 제어법. 그런데 이제 계좌 제어법에서도 요 자속이 있잖아요. 요 자속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좌 제어법은요. 계좌의 저항을 크게 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계좌 저항을 크게 하면은요. 이 자속이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됩니다.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요.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게 되는데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속을 감소시키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자, 그 얘기가 식 1-5부터 해서 식 1-6까지 이어가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동기를 이제는 제동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속도 제어죠.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고 제동하는 방법. 세우는 방법.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발전 제동입니다. 발전 제동은 모터로 잘 쓰다가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관성 때문에 예를 들어 계속 움직이는 모터는 바로 쓰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남아있게 되죠. 그때 여기다가 저항 같은 걸 연결해서 만든 에너지를 저항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발전 제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디스크 방식으로 갑자기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디스크를 이용한 제동은요 물리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기차를 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나 자전거는 디스크를 직접 물리력으로 잡아서 세우게 되는 거죠. 물리적 마찰을 이용해서. 그런데 큰 기차 같은 거는 그렇게 세우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물리적으로 많이 손실이 발생하겠습니까? 마모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않고 저기 이제 목적지 근처 역에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도를 일단 줄여요. 전기를 끊어버린 다음에 전기를 다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발전 제동이에요. 발전 제동. 그러니까 전기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 제동에서 한 수 더 위로 올라간 것은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뒤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생 제동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혹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될 때 전기를 다시 되살려서 저장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 우리가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발전제동이랑 회생제동은 전기를 만든다는 곳에서 똑같지만 발전제동은 그냥 태워서 날려보내는 거고요. 회생제동은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다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역상제동이 있습니다. 역상제동은 가장 긴급하게 사용하는 제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반대상을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서로 바꿔서 걸어주게 됨으로써 급정지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역상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시고 역상제동은 다른 이름으로 플러깅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플러깅이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토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회전력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 뱅글뱅글 원 운동을 하게 되는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게 다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우리가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토크는 얼마나 커야 될까요? 혹은 토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토크는 더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토크의 곱이 바로 전동기의 출력이 되게 되는 건데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는 오메가 분의 P 출력이 되는 거고 오메가는 2파이 60분의 N이 되어서 여기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가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즉 어떤 전동기의 토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0.975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속도로 나눈 것과 거의 같죠. 0.975니까 거의 1에 가까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가 바로 전동기의 토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동기의 토크는 출력이 일정할 때에는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토크가 더 세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토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식에 나와 있게 되고요. 직권 전동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동기 중에서 아까 우리가 직권 전동기를 이야기했어요.
직권 전동기는 무엇이냐면은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권 전동기라고 부르게 되죠. 이 직권 전동기는 여기에 아마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본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필드가 있게 되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전압을 딱 걸어주게 되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더 커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권 전동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힘이 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힘이 세게 되면요. 힘이 세다는 얘기는 토크가 커요. 토크 중에서 기동 토크. 처음에 출발하려고 하는 힘. 출발할 때 힘이 엄청 세야 되는 거 뭐 있을까요? 크레인, 전동기 이렇게 아주 무거운 것들을 드는 것들이 기동 토크가 굉장히 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제가 빨강색으로 적어야지.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얘는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토크가 아주 세게 되니까 만약에 무부하 운전, 여기 무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선풍기면 날개 떼고서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라고 하면 아무도 안 타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부하는 토크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토크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상 속도. 이걸 우리가 무구속 속도라고도 해요. 무구속 속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혹시 모르니까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기어나 체인을 사용해서 부하와 결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권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그림 1-18 밑에 나와 있게 되는 것 한번 볼게요. 토크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토크는 무엇에 비례한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나와 있게 되고요. 전류가 커질수록 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토크는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밑에 용도 보겠습니다.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변 속도 전동기로서 기동 토크가 크고 입력이 작으므로 전동차, 권산기, 크레인 등 기동이 빈번하고 토크 변동이 심한 부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권 전동기. 여기 이제 직권 있고 다음에는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분권 전동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요. 얘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범생이 뭡니까? 뭔가 계속 일정하죠. 우리 모범생이 아닌 사람들은 성격이 들쑥날쑥해요.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기 좀 스테이블, 뭔가 조금 이렇게 페이스가 일정하게 된 걸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그냥 재미삼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권 전동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속도 혹은 정출력. 이 얘기는 뭘까요? 속도나 토크가 어쨌든 뭐 일정하다. 속도나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권 전동기의 특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분권 전동기의 속도와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라고 되어 있어서 분권 전동기는 단자 전압이 일정하면 계좌 전류도 일정하므로 계좌 자기력 선속 파이도 거의 일정하다. 뭔가 계속 일정하다고 하죠. 토크, 속도 특성이 있게 되는데 토크는 아까 그 직권 전동기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지만 근데 분권 전동기는 이 토크가 속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반비례하게 된다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도,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로 선박의 펌프용, 환기용 송풍기 및 계좌 제어로서 공작기계, 압연기 보조용 등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됩니다.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 특성 볼게요. 속도 특성, 단자 전압과 계좌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부하 전류와 회전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우리가 속도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부하 전류와 그 다음에 속도 특성을 그래프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 아래서부터 이제 외우는 방법이 직, 가, 분, 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직, 가, 분, 차.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순서대로 속도 변동의 크기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변덕스러운 애가 누구예요? 제일 변덕스러운 애가 이렇게 직권이죠. 직권 전동기. 그 다음에 제일
일정한 해가 차동복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동복권, 뭐 분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는 차동복권이 조금 더 일정하지만 실제로는 뭐 분권, 차동복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9번에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압 변동률 기억나세요? 전압 변동률, 전격분해, 무브와 빼기, 전격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었었죠. 속도 변동률도 똑같아요. 무정정입니다. 전격 속도 분해, 무브와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1-8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효율 얘기를 해볼게요.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뭐 저기 공부의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효율이 있어요. 하나는 실측 효율이 있게 되는데 실측 효율은 입력 넣은 것분에 출력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효율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 장비. 자, 여기가 들어간 게 우리가 입력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 나온 거를요 출력이라고도 놓을 수 있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손실이라고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입력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입력은 이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음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0만 원 들어왔는데 10만 원 쓰면은 90만 원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출력 더하면 입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력에서 손실 빼면은 출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가 이제 약속된 효율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기나 아니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어넣고 빼는 게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기로만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규약 효율에 일단 전동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력분의 출력이 일단 기본인데 여러분 전동기는 전기 집어넣는 겁니까? 전기를 빼는 겁니까? 전동기 모터는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두 번 나오면 됩니다. 입력 아래는 그대로 쓰고요. 출력 대신에 입력을 쓰면 돼요. 입력 빼기 손실 이렇게. 이게 전동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발전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넣는 걸까요? 빼는 걸까요? 발전기는 전기를 빼는 거죠. 전기로 계산을 하려면은. 자, 위에 출력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아래를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로 씁니다. 이걸 우리가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 전동기는 뭐지? 아, 전기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 나와 있는 식을 고르면 됩니다. 이 발전기는요. 이 전기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뭐가 두 번 나와야 됩니까? 출력이 두 번 나와 있는 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변압기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는 전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전기를 빼기도 하고 그렇죠?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어떤 전기예요? 넣는 전기예요? 빼는 전기예요? 빼는 전기니까 발전기와 같이 씁니다. 변압기는 발전기와 함께 효율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 최대 효율 조건이라고 해서 손실에는 고정손이랑 가변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변한 손실과 변하지 않는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은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우리가 최대 효율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아, 문제가 많은데.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자, 직류 전동기 속도와 토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에서와 같이 1, 2 양 자극 사이에 정류자를 가진 코일을 두고 3, 4의 직류를 공급하여 X축으로 하여 코일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1, 2의 자극 극성과 3, 4의 전원 극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N극, S극 넣고 여기
왼손 법칙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직률을 보면 그러면은 3번, 3번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2번에서 1번으로 N에서 S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회전하는 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왼쪽 면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왼쪽 면이 위로 올라가게 될 때 3번이 나우 플러스가 되겠네요. 들어가는 전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첫 바퀴 돌 때는 그냥 보시는 거고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여러분이 한번 살짝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먼저 살짝 프리뷰, 먼저 한번 살짝 맛보기 보시고 저랑 같이 가는 거지 1번부터 저랑 같이 쭉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말소리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2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자에서 이 전기자의 전압 강하를 빼게 되는 거죠. 이 단자 내가 걸어준 전압이 지금 100V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A에다가 전기자 저항이 1옴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90V가 역기전력으로 걸리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3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직류 전동기 접속인가? 여기 계좌와 전기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네요. 타이어자죠. 4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직류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밖에서 전기를 걸었을 때 계좌 혹은 전기자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됩니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게 되면요. 계좌, 전기자 둘 다 바뀌게 돼서 회전 방향은 원래 그대로가 돼요. 그래서 계좌나 전기자 둘 중에 하나만 바꾸게 된다. 답은 2번이 되죠. 5번.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분권 전동기를 설명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전동차용 전동기는 차동복권 전동기다. 전동차는 힘이 세야 된다고 했어요. 직권 전동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로 되면 위험 속도가 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무부하가 되면 벨트 같은 게 끊어지게 되면은 위험 속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어나 체인 같은 것을 이용하자. 이런 말들 했었죠. 7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모두 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인데 플러깅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제어법이 아니라 이거는 제동 방법이죠. 세우는 방법이죠. 세우는 방법은 발전 제동, 회생 제동, 플러깅, 역상 제동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8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정한 거, 출력이 일정하게 된 거, 이걸 우리가 계좌 제어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좌를 줄였다 내렸다 하게 되면은 속도가 내렸다 올라갔다 하게 되면서 출력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전체, 아니죠. 토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따라서 이 속도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기 때문에 출력은 일정하게 됩니다. 9번 다음 중 워더레오나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워더레오나드 방법은 타이어자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10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속도 제어가 원활하고 정토크 제어가 되며 운전 효율이 원하는 것 제일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속도 제어가 제일 원활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된다면 우리는 전압 제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전압 제어입니다. 11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두 배로 하게 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속이 커지게 되면 회전수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계좌 저항이 커지게 되면 계좌 전류가 약하게 되고 그러면 자속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속도는 올라간다고 했어요.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속도는 증가한다. 13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저항을 운전 중에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자속이 줄어들게 되고 속도는 올라가게 된다. 답은 4번이죠. 14번 그림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이다. 자, 이때 2회로에서 사용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 무엇인가? 전압이 있고 전력 제어용 스위칭 소자를 넣어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압을 Pulse Width Modulation, Pulse 폭을 변조시키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전압 제어법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 급정지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4번의 역전 제동. 전압을 그냥 거꾸로 걸어줘 버리는 거죠. 16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역상 제동.
17번,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킨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을 회생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KTX 같은 거 타게 되면은 KTX역 출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차는 여러 가지 제동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기를 받아서 쓰다가 목적지 정도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이제 끊어서 전기의 공급을 멈추고 다시 원래 가려고 하는 그 관성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되살리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회생제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18번,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거를 기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에서도 저항을 왜 사용하느냐, 어떤 기계에서 저항기를 왜 사용하느냐, 왜 저항을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원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죠. 저항을 왜 사용하게 됩니까?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려고 사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항이고, 여기에서도 기동할 때, 출발할 때는 우리가 큰 전류가 한 번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동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인가?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번 RPM은 속도의 단위고, 2번 와트는 전력의 단위, 4번의 뉴턴은 힘의 단위가 되겠죠. 20번, 9.8kW, 그 다음에 12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로 물어봤는지를 봐야 돼요. 마지막에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0.975, 그 다음에 n 얼마예요? 속도가 1200이고요. p 9800이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답은 3번, 7.9죠. 21번, 출력 15,000, 그러니까 15kW, 그 다음에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 토크가 얼만큼이냐? 출력 15,000 나누기 1500 하면은, 이거 뭐예요? 10이죠. 10 곱하기 0.97로 하게 되면 9.75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22번, 직류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속도가 크게 감소된다? 2번에 기동 토크가 작다? 응? 기동 토크가 작다? 아니에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기동 토크가 크다는 겁니다. 기동 토크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잘못된 거죠. 23번, 전격 속도에 비해서 기동 회전력이 가장 큰 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뭐라고요? 직권기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24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나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은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25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제 직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권이 있게 되는데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분권의 토크는 속도에 그냥 반비례하게 되죠. 지금 문제는 직권 물어보는 거니까 2번으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26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하지 않습니다. 직류 전동기는요, 자회자 전동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로 공급하는 전원이 바뀌더라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좌 혹은 전기자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됩니다. 27번,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무엇인가? 분권, 직과 분차, 분권은 일정한 거, 크게 변하지 않는 거, 모범생이라고 했죠. B가 답입니다. 28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직류 분권 전동기는 처음에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계좌 저항을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계좌 자속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토크가 커지게 되거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 증가하게 된다. 30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게 된다? 아니에요. 분권은 토크는 그냥 전기자 전류의 전기자 전류에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여기 직권이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31번.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무부하일 때의 회전수 N0는 1200rpm. 전격 부하일 때 회전수는 1150이라고 한다.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속도 변동률은 전격 속도 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지금 전격이 1150이라고 되어 있고 무부하가 1200이니까 1150. 자,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4.35% 나올 겁니다.
32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시간. 자, 직류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전동기.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럼 뭐가 두 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입력이 두 번 나오면 된다고 했죠? 입력이 두 번 나오는 거. 1, 2, 3, 4 중에서. 3번. 33번. 전기 기계 중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라고 했어요? 빼는 거라고 했어요? 빼는 거라고 했죠? 빼는 거면 뭐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출력이 두 번 나와야 되겠죠? 출력 두 번 나오는 거. Q 두 번 나오는 거. 답 4번이죠. 34번. 34급 60메가볼트 암페어, 역률 0.8, 60Hz, 22.9kV인 수차 발전기의 전부와 손실이 1600이면 전부와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마지막 문제. 어려운 문제. 자, 발전기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출력은 여기 60메가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역률이 0.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메가 곱하기 10에 단위 킬로로 하죠. 곱하기 0.8 플러스 손실은 1600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분해 출력 60 곱하기 10의 3제곱 곱하기 0.8 단위가 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안 바꾸면 메가면 여기에 10의 6제곱 들어갈 수 있는데 10의 6제곱 넣고 여기도 1600 곱하기 10의 3제곱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단위 킬로니까. 그러면은 0.97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게 되느냐, 제동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의 토크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동법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